미국 고등학교에서 이번 주또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오늘 좀 자세히 들여다볼 텐데요. 60초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미국 테네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으로 두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CNN에서 지난 4월 13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사건이 발생한 곳은 테네시주 녹스빌의 오스틴 이스트 특수 공립고등학교. 저소득층이 많아 따로 재정 지원을 받는 학교였답니다. 현지 시각 월요일 오후 3시 15분경 무장한 학생이 화장실에서 발견됐는데 경찰의 퇴거 명령을 거부하다 사살됐습니다. 학교 지원 경관으로 일하던 20년차 베테랑 아담 윌슨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테네시주 연방수사국은 이번 사건이 학교 총기 난사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학교에서 사건이 발생하긴 했지만 범인이 총기를 난사하기 전에 경찰관이 개입했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소방당국도 평소 합동훈련 결과로 성공적인 대응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학교는 수업이 취소됐고 상담사가 배치될 예정입니다.